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을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튜버 연구맨 박상신입니다. 전기직 공기업 쪽으로 타겟으로 사업을 네. 진행하고 있는데 인천국제공항을 가고 싶어하는 수험생들이 정말 많거든요. 아, 그런가요? 그래서 여러 네. 가지 여쭤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이렇게 아,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아, 감사합니다. 실제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을 하세요? 인천국제공항 전기직이요? 전기 사업을 주로 하고요. 예를 들면은 변압기나 아니면 뭐 개전기나 아니면 전기 포설하고 이런 크나큰 사업하고 시공사 선정하고 사업 관리하고 그런 걸 위주로 주로 많이들 하세요. 그러면 실제로 뭐 시설 쪽을 일을 하는 건 아니네요? 기술직 그런 그 쪽으로. 막 저쪽 그런 거는 이미 자회사분들이 다 하시고요. 네. 저희 쪽은 감독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보다 이제 약간 기술 행정이라고 저희 표현하는데 발주 내에서 그 발주 내면은 이제 업체 선정해서 그 업체분들이 이제 공항 들어와서 저희 전기 시설 관련된 공사하시면서 그 공사의 전반적인 감독을 하고 그거에 맞게 저희 쪽에서 이제 대금 지급하고 이런 쪽 편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저희 쪽 역할이에요. 전기 인테리어 같은 공사를 조금 더 사이즈 큰걸 한다. 약간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예를 들면은 그냥 아파트 들어갈 때도 전기 공사 따로 있잖아요. 막 변압기 깔고 케이블 깔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조금 사이즈가 큰 규모로 한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인천국제공항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인천에서만 근무를 하잖아요. 네, 다른 데는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하셨을 때 교대 근무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 네. 저는 지금 교대 근무 들어와 있어요. 어떤 형태로 교대 근무를 해요? 저는 주야 기후로 돌고요. 네. 주간, 야간 출근하고, 그 다음에 이틀 쉬고, 약간 이런 식으로. 4일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거네요? 네네, 저는 4일 사이클 계속 돌아가요. 어떠세요? 18년도부터 하셨으면은 오랜 시간이. 1년 정도는 그 기술 행정 관련된 사업부서라고 하거든요, 그건. 사업부서에서 일하다가 지금은 이제 1년 하고 19년도 초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있는 거죠. 교대 근무를 할 때도 있고 평상시에 근무하는 그런 주간 근무도 있는 거예요? 네네, 섞여 있어요. 나는 주간 근무하고 싶다면 주간 근무 할수 있어요? 할수 있는데, 교대 근무지 들어와서 여기 들어오면 이제 전반적으로 아예 이제 완전 전기 관련된 일을 하거든요. 여기 들어오면은 이제 아예 그 변전소가 따로 있어요. 그 변전소 되게 큰 부분에 와서 종합적으로 뭐일 터졌을 때 저희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24시간 운영을 하려고 여기를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어떻게 공사가 진행되고 이런 걸다 여기서 볼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배우라고 위에서 내려보내는 것도 있고 그럼 못 피하겠네요, 그거는. 교대 근무는. 뭐 피하는 건 아니고 안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건 약간 팀장님 권한이라서 그리고 팀장님이랑 저희 쪽이랑 협의를 하시죠. 너 갈래 말래? 약간 이런 식으로. 어차피 그리고 이게 순환이라서 저희 쪽에서도 한몇년 있거나 연장 한 1, 2년 정도 있으면은 나가고 싶으면 나갈 수 있거든요. 네. 이거 약간 선입선출식이라서 먼저 들어오신 분들이 먼저 나가고 약간 이런 식이에요. 한번 체험해보고 나가고 약간 이런 식이라서 다시 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뭐 충분히 조절이 좀 되겠네요. 아,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아, 몸이 근무를 안 좋은 이런 거는 바로 반영이 되죠. 몸이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교대 근무가 안 되니까 네. 다른 분이 대체해서 들어가죠. 그분들은 아예 주간 근무를 위주로 하시고. 그 주간 근무랑 교대 근무랑 월급 차이가 좀 있나요? 원래는 없었는데 약간 노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아예 똑같습니다. 저희는 약간 4일 중 이틀 일하고 이틀 쉬어서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교대 근무 사실 교대 근무가 좀 편해가지고 네. 교대 근무 들어오신 분잘안 나가려 그래요. 아, 교대 근무를 좋아하는 경향이 더 있군요. 네, 들어오면은 약간 일 자체 부분에서는 엄청 줄어드니까 일이 거의 많이 있진 않으니까 사업하는 거에 비해선 밖에서는 신경 쓸 일도 많고 이런데 들어오면은 뭐 신경 쓸 일도 딱히 없고 계속 유지하기만 하고 자회사분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이래가지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몸이 좀 편한 측면이 있어가지고 잠만 좀잘 맞으면은 잘안 나가려고 하시죠. 저는 뭐 군대에서 있었으니까 아, 북한에 그러면은 네, 그쵸. 24시간 동안 쳐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네, 갑자기 그쵸. 고발하고. 교대 근무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공항이 나름 또 네. 국가 보안 각급 시설이어가지고 정신 일어나면 또안 되고요. 네. 그래서 계속 메인 변전소 하나 큰 거를 이제 24시간 운전을 하면서 이제 전체 상황을 약간 지켜보려고 무정전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계속 그 교대 근무하면서 이제 지켜보고 있는 거죠. 자회사분들도 또그 교대가 있으신데 그분들은 이제 현장 출동하시고 온 거고 저희는 이제 큰 틀에서 약간 상황 판단하고 감독하고 이제 지시를 내려드려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네, 뭐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책임질 사람이 필요한 거죠.
공채나 이 정도로 대부분 뭐 공격 준비하시는 분들 정도 가면은 대부분 다 감독관이나 이런 걸로 가잖아요. 네네. 뭐 자회사 분들로 가시는 분들은 아닐 테니까 그 상진님께서 준비하시는 그런 걸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가면은 감독관이나 아니면 이 정도 수준으로 가실 텐데. 네.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뭔가 책임지거나 이런 사람이 필요하니까 자회사 분들도 필요하지만 공사 사람들도 필요해서 같이 네 그런 식으로 같이 협업해서 일을 해나가는 형식인 것 같습니다. 입사 시 혹시 갖춘 스펙 알려줄 수 있나요? 950이고 공사 1급 있었고 그다음에 전기 기사 있었고 네 컴활 있었어요. 예. 쌍기사는 아니셨네요? 이런 거저좀 따다 보니까 어떻게 또 이게 따져가지고 운 좋게 인천국제공항에 그때 마침 또 열려가지고 그때 시험 봐서 그때 되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다니고 있는 거라서 네. 제가 막 엄청 막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막 이렇게 한건 아닌데 약간 좀 네, 운 좋게 들어온 케이스라서 제가 그렇게 막 엄청 큰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그때는 몇명 뽑았었어요? 저희 전기직만은 5명 뽑았습니다. 그분들 혹시 남녀 성비가 어떻게 되나요? 아, 저희는 다 남자였어요. 네, 근데 뭐 지금 후배들 들어오는 거 보니까 여자 후배들도 좀 들어오고 그러는데 저희 쪽 때는 5명 뽑았는데 다 남자였어요. 네. 필기 시험을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피셋 공부를 좀 했었어요. 네. 피셋 공부를 하는데 이제 그때 지금은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는데 저 때는 NCS였거든요. 네. 근데 NCS의 문항 자체가 약간 피셋이랑 굉장히 유사한 게 많아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조금 하는데 되게 편했었고, 시셋한 거에 대한 그 기초를 토대로 서점 가니까 NCS 책이 있더라고요. 아, 있죠. 네네, 그래서 그거 몇개 사서 그냥 풀어보고, 그러고 시험을 봤던 걸로 기억해요, 네. 그럼 전공 시험도, 전기 전공 시험도 있었나요? 네, 저희는 신념 있었어요. 네, 전기 전공 시험 있었던 것 같아요. 기시 했을 때 약간 이것저것 전공 공부했던 게 있어가지고, 네네네. 그때 그런 거좀 참고해서 근데 사실 거의 대부분 다 기사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많이 어렵다고 느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럼 혹시 다른 기업에도 붙은 적이 있으셨나요? 서류는 다 거의 웬만하면 붙었었고 쓰는 거 족족 다 그냥 지원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뭐 경험 쌓는다 생각으로 몇 군데 필기를 보고 필기도 붙었는데 면접을 그냥 안 가가지고 필기 붙으신 데는 어디 어디였나요? 가스공사도 면접 한번 보러 갔었고요. 가스공사도 되게 유명한 데인데. 네. 한전 KDN인가 하는 시험 봤는데 거기 붙었는데 제가 그때 일이 겹치는 바람에 면접을 보러 안 갔었고 세 개 정도 시험 봤던 것 같아요. 이거 포함해서 아 그리고 한전은 떨어져가지고 총 4개 봤는데 예, 그러던 것 같습니다. 네. 면접 때는 어떤 질문 받으셨어요? 필기 붙었다는 얘기 듣자마자 아, 네네. 공무원이랑 뭐 공기업 준비하는 학교가 제 기억에 있었던 것 같은데 면접 준비를 같이 모집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이랑 바로 준비를 했었는데. 다들 전공이 또 다르고 막 사무직률도 있고 이래가지고 선배 중에 한 분이 여기 붙으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한테 연락을 했더니만 자기가 좀 정리를 해준 약간 소스 같은 면접 질문 소스 같은 거를 좀 보내주셔가지고 그거 위주로 이제 서로 질문해주면서 준비를 했던 걸로 기억해요. 네. 저도 그걸 받아볼 수 있을까요? 드릴게요. 네네네. 찾아서 있으면은. 뻔한 그런 질문들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회사에 들어오면은 직장 상사의 갈등이 있었을 때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뭐 이런 거. 네, 뭐 그런 질문들이었던 것 같고 실제 들어갔을 때 질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실제 들어갔을 때 어떤 질문 받으셨어요? 1차가 토론 면접이었거든요. 네. 토론 면접이라서 애들한테 똑같은 자료 주어주고 그거에 대한 뭐 자기의 생각 같은 거를 말하는 건데 그건 약간 전공이랑 얽혀 있는 거라서 뭐 에너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거냐 뭐 약간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네. 그때 한창 이슈 됐었던 그런 뭐 에너지 저장 장치 예를 들면 뭐 건물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통제하고 이런 거에 관한 질문을 저한테 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그리고 2차 때는 이제 임원진 직공이 되게 좀 이슈화 되던 시기라서 네. 그 관련해서 이제 뭐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뭐 어떻게 해결할 거냐 약간 이런 식으로 그 관련한 이슈가 그때 한창 이슈였던 거 관련해서 직공이나 아니면 뭐 자회사나 아니면 용역업체들 많을 때 이거 다 어떻게 할 거냐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임원분들이. 요번에 인국공 그 면접에 대한 기출을 다 들었거든요, 좀. 근데 영어로도 막. 저희 때도 영어 질문했었는데, 1차 면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개 주제에 관해서 이렇게 서로 토론한다고 각자 의견 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저한테 질문했던 거는 이제 같이 들어간 면접했던 애들이 어떤 의견을 펼쳤냐, 이걸 나한테 영어로 설명해 달라.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곁다리식 질문이라고 되나? 앞에 계신 이제 면접관 분들이 그런 식으로 영어로 질문해서 저는 영어로 답하고
뭐 네크런식? 영어로 뭐 엄청 자세하게 얘기를 많이 했던 기억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게 처음 들어올 때 연봉은 어느 정도 받나요? 아, 처음 들어올 때는 성과급이 하나도 못 받으니까 4천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성과급 받기 시작하면은 한 6천대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급은 이제 작년 뭐 공기업 다 비슷할 것 같긴 한데 그게 그 저희 쪽에서는 이제 경영평가라고 해서 공기업들은 대부분 다 이제 그 평가단이 와서 평가를 내려요. 그 평가의 기준에 근거해서 저쪽에서 성과급이 지급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작년 거를 기준으로 올해를 주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아. 작년에 안 다녔으면 올해 성과급이 안 나오는 거죠. 12개월 중에 다 12개월을 다 다녀야지만 성과급을 받을 수 있어요? 뭐 일정 부분 일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성과급이 주어질 텐데, 그럼 이제 상반기 때 들어온 사람은 받을 수 있겠네요? 어차피 상반기 때 들어와도 정확히 1월 1일 날 들어온 건 아닐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마 1월 계산이 한다거나 아니면 월월 계산돼서 지급될 겁니다. 저도 제가 17년도에 들어왔을 때도 17년도 말에 들어왔다고 18년도에 그래도 조금 나왔거든요. 저도 11월인가 들어왔기 때문에 11월, 12월 일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성과급이 조금 나오긴 했으니까 그때 나 노무 쪽에서 아마 노무 복지 쪽에서 네네. 네. 계산하는 방식대에 따라서 네, 그걸 맞춰서 아마 나올 거예요.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네. 연봉은 협상하나요? 그냥 아, 협상 올라가요? 아닙니다. 네, 올라가요? 그냥 네, 그냥이에요. 연마다 한 어느 정도 오른다고 보면 되나요? 연마다 그 공무원 연봉 인상률이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는데 그 가이드라인이랑 저희 노조랑 사측이랑 안에서 협상을 해서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일정하게 얼마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연봉 말고도 복지 관련해서는, 아, 이거는 좀 괜찮은 복지가 있다, 이런 것들이 있나요? 다들 뭐 항공권 이런 거 기대하실 때 저희 때 그런 거 하나도 없고요. 근데 그 항공사 쪽이라서 저희는 공항만 관리해서 항공사에 관련된 복지는 아예 없고 딱히 그런 저희는 생각보다 복지가 없어요. 복지가 딱히 없어요. 저희는. 아, 복지가 딱히 없다. 네, 복지가 딱히 없어요. 혹시 아. 생각해주시고 오시면은 좀 실망할 가능성이 크다. 복지가, 네. 복지가 뭐 딱히 뭐, 콘도 같은 거막 숙박권 추첨하긴 하는데 뭐 그런, 저도 안 해봐서 그건 잘 모르겠고. 복지 포인트 주는데 뭐 그거는 웬만한 회사 다 줄 테니까 뭐 그건 딱히 특별한 건 아닌 것 같고. 혹시 주야비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거 주야 비휴요. 주야비휴. 네, 하여튼, 네. 4일 중에 이틀 출근하고 이틀 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어떤 몇 시간부터 몇 시간 일하는 거예요? 그럼 주간이라고 하면 9 to 6고요. 네. 이제 야간이면은 오후 6시부터 그 다음날 9시까지. 네. 그리고 9시에 퇴근하고 퇴근하잖아요. 네. 퇴근하면 그날 쉬고 그 다음날 또 쉬어요. 그렇게 총 아, 4일 그 중에 네, 이틀 출근하고 이틀 쉰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일을 잘하는 사람의 기준이 자기만의 그런 게 생겼을 것 같은데, 좀 일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공기업. 쳐낼 거 쳐내고 자기 건 자기가 하고 약간 이런 사람이 좀 멋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나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아는 사람들 대부분 다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약간 보신주의가 팽배하기 때문에 공기업은 뭐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거를 조금 타파하고 그냥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하고 뭐 인정할 거 인정하고 자기가 책임지고 그런데 그런 게 쉽지가 않으니까 그런 거나 이제 뭐일 같은 거에 대해서 또 너무 오케이 하시는 분들도 되게 은근히 있어요. 착하신 분들이. 근데 제가 볼 손해봐 때 쳐야 그거 되는데. 네네 그쵸 잘하신다고 말하시는 거라고 여쭤보니까 잘한다는 기준 제 기준에서 그냥 쳐낼 거 쳐내고 자기가 이제 적당히 일할 거 하면서 자기 거 하면서 자기의 업무 분장이 분명히 정해져 있을 테니까 또 적당히 후배들도 그 시간 나면 끓여서 주고 워라밸 하려고 오는 거니까 네. 워라밸을 망치지 않으면서 그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저는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만약에 인천국제공항을 준비하시는 만약에 수험생이라면은 네네네. 인천국제공항 기출문제를 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희가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어서. 아, 그래요? 그러면 엄청 보고 싶죠. 모든 시험에서 기출은 중요하니까. 네. 당연히 그런 거는 보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나중에 한번 저희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셔서 인천국제공항 기출문제 한번 연락 말씀. 한번 네, 저희 있어요. 21년 해주세요. 하반기 올렸습니다. 봐도 모를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어가지고. 아, 지금 하시는 일이 그러면은 좀 공기업 전기직 관련 한해서 네네네. 이제 뭐 기출문제 같은 거 어떻게 구하셔서 그 문제들 서비스 하시는 그런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거 문제를 풀어볼 수도 있고 오답노트 정리할 수 있고 틀린 문제 분석해가지고 문제 추천받아서 빠르게 좀 합격하게 하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고 있어요.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아, 이거는 어떤 식으로 올리면 좋을까요? 음성 변조든 뭐든 다 되니까. 근데 딱히 뭐 익명성만 보장된다면은 네. 편하게 뭐 사용하셔도 편하게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냥 뭐 익명성만 보장해 주시면은 딱히 네네. 문제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여기까지 네, 뭐.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인천국제공항 아이고. 수험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